빠진다. 언니는 성경책에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오늘 이 차례는 여기. 다시 살아난 소녀. 다시 살아난 소녀. 예수님이 여자아이를 치료하시다. 읽기. 유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주저앉아 부르짖었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당신께서 제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 아이가 살 것입니다. 유대 회당장이 아이로가 예수에게 발 아래 주저앉아 부르짖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제 딸이 손에 얻으시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요. 기쁨. 3년 부작이 찾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 사이를 뚫고 지나가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딸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 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딸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내 딸은 나을 것이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나요? 예, 참다. 그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해 슬피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왜 울고 있느냐? 그 여자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다음 드라이네요. 3단부터 괜찮습니다. 그들이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 딸의 죽음 인해로 슬퍼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왜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비웃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야이로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의 어린 딸이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이로가 아이로와 그의 아내 데리고 집에 갔어요.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말한대요. 그 어린 딸이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 안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자 무겁게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 안을 걸어다닌 거예요.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크게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내가 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이로와 그의 아내는 크게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자, 이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봐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2번 정답. 이번에는 이걸 읽어드릴게요. 풍성한 소풍. 읽어드릴게요. 아, 그냥 활동했다. 다시 살아난 소녀. 할까요? 할게요. 시작하기. 이건 제일 마지막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두 번째는 그리고 또 첫 번째기 두 번째는 이거. 마지막에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첫 번째 이게 세 번째. 예, 잘한다. 디지파티 이야기 잘했어요. 이야기 기억이 지수를 순정이 제일 맞으시네요. 꿈으로 가기. 다시 살아난 소녀. 이번에 이걸 읽어드릴게요. 풍성한 소풍. 풍성한 소풍 읽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은 모두 배가 고팠어요.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 먹으러 가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모두 배가 고팠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사먹으라고 사먹으러 가라고 했었어요.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 가르치고 싶었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없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어? 우리들의 몇 년치 임금을 모아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빵을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어요. 너희에게 음식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건지 줄 수 없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우리들은 몇 년치 임금을 모아야 이 사람들이
먹잇방을 쓸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했어요. 너희들 지금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어?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말했어요. 이 아이에게 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충분해. 사람들에게 잔디 위에 앉으라고 말하거라. 왜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말했어요. 이 아이들 빵 다섯 개가 작은 물고기 두 마리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소 지었어요. 충분해. 사람들은 잔디 위에 앉으라고 말하거라. 눈 파였네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요. 정답.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말했어요. 이 아이의 빵 다섯 개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소 지었어요. 충분해. 사람들이 잔디 위에 앉으라고 말하거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산등성이 위에 가득 모여 앉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빵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어 사람들에게 주게 했지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등성 위에 하나님께서 감사드린 후 빵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한테 나눠줘서 사람들 주게 했죠.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었어요. 거기에는 5,000명의 남자들과 함께 많은 여자와 아이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었어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과 빵과 물고기를 주었어요. 거기에는 5,000명 남자가 함께 많은 여자들이 아이들이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눈 보였네요. 예수님은 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5,000명의 남자, 많은 여자와 아이들을 먹이셨어요. 2번 정답. 식사를 마친 후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한 곳에 모았어요. 고작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남은 음식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제자들은 이 남은 식을 한 곳에 모았어요. 빵 다섯 개가 물고기 돌아보지 없는데 열두 광주리로 깎였어요. 광주리가 큰 바구니란 뜻이에요. 광주리로 깎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돌보신다는 안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정답. 풍성한 순풍. 활동해볼게요. 시작하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 먼저 나무가 여기 있었어요. 나무, 예수님,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음악 그만할게요. 홈으로. 풍성한 소풍. 풍성한 소풍. 예수님이 우측면이나 먹읍시다. 또 다시 안 있을 거예요. 오늘 이만큼 안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책 읽었는데 어땠어요? 하셨나요? 기회만 다음에. 빠빠이.